웰컴 투 분데스리가 TVN 스포츠. 네. 세계의 신기록을 만들어냈던 아리안 티트머스.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는 걸 보여줬었고, 이 여자 자유형 200m 종목에서는 예선에서는 티트머스, 그리고 또 한 번은 오켈렌, 호주 선수들이 예선 준결선에서 한 번씩 1위를 했고, 서머 맥킨토시는 편안하게 예선과 준결선 모두 2위를 하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 금메달을 따지 못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벨라 심스에게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자, 여자 200m 자유형 결선 종목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리안 티트머스 선수가 도쿄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땄을 때 자유형 200m도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예.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 자유형 400을 땄는데 200m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발 가는 속도가 미국의 벨라 심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벨라 심스 선수가 150까지 구간 페이스가 정말 좋았던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초반부터 스퍼트를 뽑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세계 기록보다 빠른 페이스입니다. 네, 26초 72로 아리안 티트머스 선수가 가장 먼저 턴을했습니다. 네. 자, 티트머스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예선 때보다 50m 구간에서 0.5초가량을 앞당긴 모습인데요. 이대로 페이스를 끌어준다면 좋은 기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기록 페이스예요. 예. 자, 2레인의 쇼반 호희도 좋고요. 3레인의 오켈러헨도 여전히 40권입니다. 네, 55초 23의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후반 100m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자, 캐나다의 서머 맥킨토시 기록도 좋습니다. 네, 티트머스 선수 자유 400m 주종목으로 하고 있던 선수인데요. 200m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4파전의 모습이긴 한데 지금 미국의 벨라 심스도 많이 처지지 않고 5파전의 분위기도 좀 형성되고 있고요. 하지만 티트머스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네, 24초 플랫의 기록으로 턴을 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세계 기록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 기록을 노려보나요? 티트머스! 정말 좋습니다. 400에서 메달을 딴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후반 페이스가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400에서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던 아리안 티트머스. 자, 하지만 지금 따라붙는 오켈러헨도 있습니다. 자, 호주의 오켈러헨이 과연 같은 나라에서 역전할지 세계 기록을 누가 세울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세계 기록 페이스예요. 마지막 역전했어요. 터치! 오켈러헨이냐? 자, 티트머스냐? 오켈러헨이 네.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1위로 도착합니다. 또 서머 맥킨토시는 네, 선수는 세계 주니어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우네요. 아,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마지막 50m에서 오켈러헨 선수가 28초 11의 가장 빠른 구간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세계 기록과 대회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오켈러헨 선수 2009년에 페데리카 펠레그리니 이탈리아 선수가 세웠던 그 기록을 14년 만에 갈아치웁니다. 네, 아리안 티트머스 선수도 1분 53초 01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요. 오켈러헨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지금 세계 기록을 이 400m 세계 기록 세웠던 티트머스가 갈아치우느냐가 궁금했는데 순식간에 오켈러헨 선수가 175m 지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터치패드를 가장 먼저 찍은 선수가 됐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동갑 나이의 선수인데요. 같은 나라에서 같이 훈련하면서 훈련을 했을 텐데 이렇게 또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이 정말 좀 눈물이 나는 장면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50m에서 차이가 꽤 있었는데 이거를 오켈러헨 선수가 잡았네요. 예. 자, 지금 서머 맥킨토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주니어 기록을 두 번이나 세웠던 선수인데 자유형 200에서도 또 한 번 세우면서 계속해서 또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1분 52초 82, 1분 52초 98이라는 2009년에 만들어진 펠레그리니의 기록 14년 만에 갈아치우고요. 자, 52초대에 도달한 두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좋은 기록이 됩니다.